우선 오늘 첫 번째로 진단해볼 종목은 정아님이 보내주신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4만 5천 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일단 비중 자체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데, 들어간 진입 구간 자체는 그래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거의 완전 바닥에 들어가셔서, 이제 앞으로를 좀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알테오젠이 이제 뭐 임상 발표나 실적 같은 모멘텀을 안고 있다고는 제가 들었지만, 그거에 비해선 주가가 정말 많이 빠져서, 앞으로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지, 이 부분에서 조금 우려스러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알테오젠은 이제 바이오 중에서 시밀러 쪽, 베타 쪽이니까요. 아무래도 좀 개량이 되고 또 정맥 주사라든가 이런 것을 또 피하 주사로 바꿔놨기 때문에 편리성이라든가 약가라든 부분에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고 주가가 올라갈 때하고 주가 지금 빠질 때하고 좀 틀린데, 알테오젠은 사실 무상증자도 많이 좋고 또 시가총액이 많이 불어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초창기에 상장할 때 하고, 상장할 때꽤 오래됐습니다만, 동사는 2015년에 상장하고 나서 오랜 기간, 2020년까지 한 5년 동안은 거의 횡보했어요. 좀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무상증자도 좋다 이러면서 권리락 시킨 이후에, 특히나 이제 2020년을 전후로 해서는 주가가 이제 내리막이죠. 뭐줄거다 줬으니까요. 또 기술 추출도 다 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비중을 30% 실었잖아요. 그러니까 등산으로 치면은 준비를 단단히 하고 뭐 산에 가면 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먹거리부터 또 비도 오고 바람 불고 하기 때문에 준비를 단단히 해서 갔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정상 밟고 내려왔기 때문에 필요 없어진 거잖아요. 그 지금은 이제 뭔가 또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큰게 터뜨려서 트리거가 좀 작용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중간에 뭐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또 슬슬 나오긴 하지만, 정상 밟기 전에 움직임하고는 지금 차이가 많이 있다는 말씀대로 이미 되돌림이 다 나와서 뭐 무상증자 두번 주고 나서 주가는 다 빠져 있거든요. 그 38만 원. 여기 보시면 알지만은 기술 수출을 막할 때, 초창에 뭐 1조 7천억, 뭐 4조 6천억, 뭐 이렇게 기술 수출할 때 하고, 그다 끝났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큰 거를 터뜨리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얘기는 나오지만. 지금 슬슬 얘기 나오는 게 오히려 뭐 쪼개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좀 뻥튀기 했다는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오기 때문에, 좋은 얘기 나와도 안 올라가는 상황이니까요. 또 바이오 관련해서는 프리미엄이 잘안 줍니다. 예전에 멀티플을 엄청나게 많이 줬었는데, 100배, 200배 이렇게 막 줬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주고요. 엄청 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도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좋은 기업과 가치는 그건 50페이지 셋째 줄에 있는 거고 시장에서 판결해서 주가를 올리는 것은 심리와 기술적인 부분. 그죠? 더군다나 지금 틈만 나면 공매도 때리고 있는데 경기가 좋으니 안 좋으니 지금 금리가 뭐, 대출 금리가 지금 8% 얘기하잖아요? 예, 제로 금리에서도 은행은 막, 가상금리라는 거 희한한 거 붙여가지고, 예, 제로 금리에서 0.5%라 하는데도 1%씩 2%씩 받잖아요. 이렇게, 영업을 잘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이런 바이오 신약 회사들은, 신약을 개발하는 것도 10년, 20년 걸리지만, 기술 수출을 했다 그래서 금방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무리익었다, 주가가 폭발하기 때문에 그런 걸잘 이용해야 돼. 단순히 제약바이오, 바이오시밀러, 베타 좋은 얘기긴 한데 뭐잘 아시겠지만 뭐 시젠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다 보시면은 때가 있잖아요.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내리막인데 이분이 4만 5천 원에 비중 30%? 많이 실었어요. 예. 근데 일단 뭐 4만 5천 원에 깨지는 거 보고 들어갔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일봉 차트인데 한번 잘 보시죠. 기술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재무제표에서 보면은 도대체 이 회사가 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공장을 얼마나 갖고 매출을 얼마나 올려서 수익을 냈는지 이거는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면 우리가 신약이라는 가치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항암제, 기가 막힌 항암제가 나와가지고 이건 뭐 만병통치입니다. 이 항암제라는 자체가 암이라는 질병의 난치성 질환을 다 치료하는 거니까요.
그럼 뭐돈 주고도 못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집 팔고 땅 팔고 막 살 텐데 지금 이제 그런 것만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거짓말이 많고 뻥튀기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카시가 많이 되어 있는 보통 멀티플이라는 것이 적정가라는 거는요. 통상적으로 적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공시지가처럼 얼마에 보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 말은 다 틀립니다. 증권사 보고서 나온 것도 다 틀려요. 적정가라는 것은 본인의 눈높이에 본인 눈에 맞는 적정까지 예, 전 세계에 인정하는 건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PER이 낮은 거, PBR이 낮은 거 이론적으로는 좋긴 하나 그것만으로도 안전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알테오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주가가 39만 원까지 갔던 화려한 경력은 있다. 그러나 지금은 내리막이에요. 예, 자, 41,850원이고 지금 한 3천 원 이상 예, 손실이 나 있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줄 거 다 줬잖아요. 배당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왜냐하면 이 종목은 무상을 두 번 정도 하면서 214억까지 키워놨거든요.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는 한번 볼까요? 큰 이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기대감만으로 올라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한 종목이 너무 오래 하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올라갈 만한 내용은 없죠. 그죠? 예. 보시면 뭐 샷달같잖아요. 적자투성이잖아요. 올해도 적자가 날 것 같고. 자, 기초 들어갑니다. 일단은 41,600원인데 이분은 비중이 30%씩 줄었어요. 더 이상 비중 확대는 예, 제가 볼 때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41,500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점이잖아요. 그래서 하방문은 열려있고 상방문은 예, 닫혀있거든요. 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4만원이 깨지거나 지금도 계속 팔아야 되는 의견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반등이 들어오면 비중을 좀 줄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45,000원이나 이 5만원 언저리 이 자리는 너무 과대하게 주가가 빠졌다는 부분에서 반발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45,000원이든 5만원 정도에 오거든 예, 비중을 3분의 1 또는 절반 정도 줄여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도 파는 자리지 특히 주린이 같은 분들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75,000원짜리가 41,000원 세일하네 이렇게 사면 안 돼요. 예, 올라갈때 사고 올라가면서 팔고 나와야지 떨어지는 거 누구처럼 계속 같이 주라 그러면서 사면 고생 바가지로 하니까요. 센 고생하기 싫으면 지금도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저는 지금도 파는 의견이지 뭐 비중 확대, 물타기 뭐 이런 건 용납이 안 된다는 자리고 예, 저는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알테오젠이 안고 있는 리스크를 조금 더 크게 보셨네요. 그래서 알테오젠은 리스크 관리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것보다는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들은 뭐 항암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임상 소식 그리고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기는 하지만 그게 정말로 뚜렷한 주가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에서 리스크가 확실히 있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판단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